어쨌든 근데 우리 전공 이야기 하면 그때 배수 파밍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레전드였어요. 그래서 터미는. 캐릭터 3개 3배수 했었지 우리가? 캐릭터 3개 네, 돌려가지고 제가 그때 풍운, 법사, 도적 이렇게 세개 키웠는데, 와, 나 욕이 바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그 전공 이제 신화 트라이 하는 게 훨씬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와우를 하는 건지 와우가 저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와우가 이제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돼버린 예. 그래서 배스팜이 우리 막 새벽 2시까지 막밤 우리 8시에 시작이었는데 그치? 8시에 시작해서 막 2시까지 5일 동안 그 5일 동안 풀 5일 동안 이거 한아 5일 동안 다 했었나? 네. 아 5일 동안 아니고 그, 배스팜 그 오, 3개 캐릭 오, 돌리니까 네. 세계를 이틀 동안 돌렸죠? 아 맞아 아씨 와 지금 욕이 나왔어 아 잡초도 그 했으면 재밌을 욕 공감했을게요 아 진짜 배스파밍 진짜 이거 네가 말로만 이게 들어본 거잖아 근데 그쵸, 말로만 들어봤죠. 배스파밍 세 캐릭을 그냥 레이드 하나를 도는 게 아니라 저기도 논망도 돌고 건바용도 돌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총 6개를 도는 거야. 끔찍하다. 그걸 이틀 동안. 그냥 그또 다른 일과인데요. 그러니까 맞아 회사 또 다른 일과를 일과 하고 있는 건데요. 주 7일 근무를 하시다니. 그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7일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 모멘텀은 5 그러니까 월에서 금요일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토 일에도 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사실 모멘텀도 인원 크리가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지 네, 30명 채워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많이 빠지시는 분이 아무래도 도적 분에 한명 있어가지고. 도적이 4명이었지 모멘텀 자체 네, 네, 4명이었죠. 도적이 제일 아마 빡셌을 거야 아마 토가르 아, 토가르 전설의 네임드지. 내가 뭐지 두근거리는 신화 내가 영상들 다 갖고 있어가지고 얘기할 게좀 많지 다른 레이드는 다볼거 없는데 토가르 하나는 진짜 존나게 잘 만들었어. 토가르는 인정 진짜 잘 만든 레이드 중 하나지 바닥이란 시스템을 어떻게 그렇게 심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근데 토가르 이제 모멘텀 나도 첫 바다로 잡은 게 토가르니까 토가르는 그때 우리 그때 잡은 게 제리민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 광폭해서 잡았거든? 아, 네. 4레일에서 오는 거. 4일 마지막에서 그때 네. 법사 누구였지? 영상 어차피 있으니까 어쨌든 뭐 보면 알겠는데 어쨌든 법사가 얼방을 써서 마지막 틱댐으로 좀 틱댐으로 죽이는. 죽은 그래서 다들 소리를 그때 디코로 소리를 질렀던 채팅창에 다 시옷비웃만 날리고 레인드만 돼요 잡았다 무작위 무작위 피해요 잘 보고 무작위 2번으로 올라와 뭐해 전발 잡을 수 있어 잡았어 집중 한번더 무작위 확인해요 잡았다 이놈 무작위 봐요 제발 4번 뛰어 제발 4번 뛰어 제발 야야 달려야 돼 제발 잡았어 잡았다 뭐야 잡았어 잡았어 잠시만 4번이 아니었어? 4번 다 열린 거 같은데 이거 저 광폭인데? 광폭이었네 광폭. 글쿨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 글쿨 글쿨을 하면 내가 말이 많지 아글 글쿨 진짜 글쿨을 만든 놈은 아 근데 그러니까 용모. 나는 이미 굴쿨에 대해서 매우 욕을 많이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군단 때 넘으면서 다 굴쿨이 생겼지? 스킬들이? 맞나? 그쵸. 네, 모든 스킬들이. 네. 그래서 다른 타 클래스들은 다 욕을 했지만 술사들은 별로. 아주 별로 우린 이미 굴쿨과 함께 살았어 하면서 맨날 굴쿨 가지고 맨날 욕해가지고 토템 아 토템 굴쿨 솔직히 토템은 그냥 오라 개념으로 쳤어야 돼.
사실 아이토템은 진짜 굴쿨 왜 한지는 모르겠고, 사실 그러니까 굴쿨 때문에 그 토가를 다시 얘기 들어가면, 굴쿨 때문에 그 정화하는 데가 있잖아. 정화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굴쿨 때문에, 내가 스킬을 넣고 나서 정화를 누르는데 안돼 있는 거야 계속. 근데 그 이제 들리자, 우리 저기 아, 란데님이 셀프님 정화 안 저기 했어요. 정화 안 했냐고. 자기가 했다고. 아니, 분명히 눌렀다고. 눌렀는데 굴쿨댐이라고. 그럴 수 그놈의 쿨쿨 진짜 불쌍하다. 헤드 키 올리고 헤드 키 올리고 뛰어요. 뛰어요. 빠르게 이동. 정화 좀 빨리 해줘요. 고술 치고는 그래도 나의 프라이드는 항상 강철의 여전사 아시아 1등. 아무도 안 데려가는 곳을. 두군 때 이제 혹시 건바위는 두군의 저희 고술의 무덤이었는데, 왜냐면 단일들이 굉장히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쵸. 광대를 광대만 좋았죠. 그래서 그나마 그 거기 어디냐, 그 늑대 토가르. 토가르 말고 토가르도 좋았고, 그 마르 아니 마르 바르고크. 아 마르고 그래, 거기 그거 바르마크 님, 다르마크. 바르마크. 다르마크에서 쫄이 나오니까. 그게 사실상 1렘이었는데. 그치. 쉬었으니까. 쉬웠고. 근데 그왜 고술이 그나마 광딜도 근데 어렵게 쳐야 돼. 고술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화충 넣고 용체를 날리면 용체가 퍼져. 그러면서 불꽃 회오리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그내거 영상들 보면 아는데, 그 쫄이 최대한 네임드랑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떨어져 있으면 그놈들. 안 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것도 제발 랜드에 붙어 있어라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면. 무조건 붙어야 돼. 그래서 그 항상 할때그 쿨을 되게 잘, 그때 워낙 트라이를 많이 하니까 그쿨 같은 걸다 재감수했어. 화충이랑 용체 쓰는 거를 이때 나오니까 이때 맞춰 아껴놨다가 써야 되거든. 이게 막 쓰면 안 돼. 맞아요.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판다 오고 나서 두고 오니까 쿨 기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혈이 없으니까, 아, 그러네. 복혈이 없으니까 죄다 쿨 기술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택팅에 맞춰서 딱딱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처음에. 그치. 그 전에는 이제 광칠 때는 그냥 포칼 키고 광 맞으면 되는 거였는데.